루니와 윤희 성경 이야기 2. 대홍수를 겪은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김없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되고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요. 죄 지은 사람의 영혼은 어둡고 괴로운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고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흠 없는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가축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을 태워 제사를 지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용서는 그때뿐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후에 사람들은 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흉내만 내고 점점 악해져만 갔어요. 선한 사람들은 나쁜 대우를 받고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갖는 거꾸로 세상이 되었어요. 이를테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은 괄시를 받고 못본척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대를 받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이죠. 죄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사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미리 이 사실을 알렸어요. 축복받은 마리아야, 너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는데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려고 마리아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빈방이 없나요? 손님이 꽉 찼어요. 저기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예수님은 따뜻한 분만실 대신에 유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아기 침대 대신에 여물통에 눕혀졌어요.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새 박사가 아기 예수의 태어남을 알고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 드렸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이 알려줘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 드렸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랍니다. 어른이 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가르쳤어요.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배도 타지 않고 물 위를 걷고 바다의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고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온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선하게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악한 사람들은 언짢게 생각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몰아내고 왕이 될까 두려워했어요. 저 말 잘하는 예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유대 왕이 되려나 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대리자인 대제사장,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억지로 구실을 붙여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빌라도는 좀 망설이다가 결국 예수님을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은 사형당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야 했는데 너무 맞아서
지쳤기 때문에 도중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장사되고 돌문으로 막았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서 영영 살아나지 못하고 흙으로 변하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벽에 여자들이 돌문이 열린 것과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자꾸만 악한 길로 가기가 쉬우니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선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산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부활하고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내려왔어요. 루니와 유나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와서 루니와 유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